어떤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라서 한 삼각형으로 이렇게 끓여주면 되고, 여기다 그냥 끓이면 맛이 없으니까 월계수하고 통후추를 넣고 끓이시고, 아이들이 먹기 좋게 설탕 좀 넣어주시고 졸여주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끓이면 이게 완성이 된 건데, 이게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스째 같이 넣어도 되고, 약간 농도가 있게 하려면 전분을 풀어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넣고 싶으면 생크림을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오렌지 주스를 끓였기 때문에 상큼하면서 맛이 좋아요.